자, 요즘에 이렇게 흰 고무신 때문에 말이 참 많죠, 그죠? 저도 집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집에 어젯밤에 같이 잤던 그 남자는 맞으러 갈 거라고, 저는 가지 말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3차 접종까지 마친 정동균 양평 군수가 그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 3차까지 맞았으면 확진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지? 예. 자, 지금 병상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병상이 없다고 16곳을 거절당한 확진자 임신부가 결국은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확진된 산모가 하혈을 하며 10시간 동안 헤맸는데 병상이 없다고 40곳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치가 피를 흘릴 이런 것도 지금 얼마나 그죠? 피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는데, 이 임산부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고 또 혈전이 생기고 하혈을 하고 탈모가 생기고 모유가 파란색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아, 진짜 참. 자, 경기 교육 중에서 교실의 태극기도 친일 잔재라며 철거 대상으로 지금 지목했답니다. 아, 문디 자석들 진짜 막.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 막 이렇게 욕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네. 자, 북한 교과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천당 믿기로 지배계급 순종을 강요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을 착취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뭐 북한이 좋다고 그거 갈 사람 손들어 말라 간게 저요 저도 갖게라고 이 아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남한 드라마 유포에서 성경책 소주자는 북한 주민은 무조건 재판 없이 총살감입니다. 재판도 안 합니다. 이런 북한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말이야. 자, 북한에서 아들 처형하는데 아들이 불태워 죽이는데 아버지를 갖다 맨 앞에 앉혀가지고 아버지 결국 기절했잖아요. 이런 나라 북한을 갖다가 문재인이 얼마나 좋다고 지금 막 얼마나 빨아쬐키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는지. 자, 문정부 탈원전 핵심 쇄만금 태양광을 무면허업체에 228억에 설계를 맡겼답니다. 아니, 미친자한테 지금 운전대를 맡기다가 나라가 입구리 됐는데 무면허한테 또 이걸 또 맡겼답니다. 자,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월 1,400만 원 연금을 받는답니다. 이 밖으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됩니다. 경월력도 65명으로 확대 증언하고 지금 뭐 양산에 보니까 뭐 한다고 지금 집 뭐 한다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자, 서울대 병원의 종부세가 62억 9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1년 새 종부세가 3배가량 증가했답니다. 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핑계로 전 국민 얼굴을 지금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싹 없어지고 나면 그 카메라 떼겠습니까? 안 뗍니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자, 부산 동구청에 제가 동구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상구로 제가 갔는데, 동구청에서는 백신 맞으면 5만원씩 돈을 지급한답니다. 제가 오늘 전화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이래가 됩니까, 이래가? 됩니다. 2차까지 맞으면 5만원씩 주는데 18세 이상이 됩니다. 아니, 2차까지 맞으면 18세 이하도 줘야지. 왜 또 탑이라노? 그죠? 줄라컴 다 줘야지. 자,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많지요. 불법 체류자가 이 백신 접종을 맞으면 벌금 3천만원을 면제해 준답니다. 그러면 정부가 3천만원을 준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출국을 해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을 지금 모집합니다. 양대림연구소에. 이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위헌적인 방역 폐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 폐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단하에 헌법재판소에 방역 폐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혹시 양대림연구소 들어가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2만 5천원씩 다 우리 냅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비해가지고 이 나라 같이 한번 살려봅시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멘. 예.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내년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막아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3월 대선에 대한 여론조작과 정치선동, 거짓과 속임수의 혼탁함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제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석기가 가석방 된답니다. 오염 좋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식인권조례 등 진리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영역에 기독교인들을 깨우시고, 그 곳곳이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기독인들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에는 독극물과 같은 산화 그래핀과 기생충이 들어있고 마이크로 나노칩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백신 학살을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 패스를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3월 대선에서 여론조작과 정치선동과 거짓과 속임수의 혼란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은 제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 진리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국방과 종교 모든 그 협력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독인들을 흔들어 깨워 주셨어서, 기독인들을 흔들어 깨워 주셨어서, 주님, 그들이 그곳에 남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꺼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물과 같은 사람들 기생충이들이 있고 마이크로 나노칩이 들어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낱낱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신 학살을 당장 멈춰주셨습니다. 백신 백서를 당장 멈추시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어서, 그리하여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포기 전제 없이 강력 추진하는 종전선언, 책동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어나서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지금 고등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양대림 연구소는 그 학생이 양대림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정의와 양심을 회복, 정치 방역으로 전체주의 국가 만드는 주사파 정부를 타도하고 공무원들은 불의한 정책에 반기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국민들은 사방에서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광화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코로나 확산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해서 넘치는 환자들 내에서 의료진들이 부담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들 회개케 하시고 이 나라도 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에서 우파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탁월한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경기도 교육청 교실에서 태극기도 친일잔재를 했고 철거 대상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하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적극 멈춰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유 대한민국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존재 없이 강력 추진하는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 책정은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몸이 지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을 이 나라도 이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아버지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이 참 총체적인 위에서 국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야당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여, 우파가 연합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